형 꼭 잘 붙고 올게. 화이팅! 오늘 오후 1시에 면허 시험인데 이거 헬멧 챙겨가야 되나? 오씨, 헬멧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몰라, 갖고 가. 오토바이 면허 따러 갈 때 헬멧 챙겨가야 되냐? 그게 뭐야? 나 모르지. 너는 아는 게 뭐야? 오토바이 헬멧? 어. 헬멧 챙겨가야 되나? 전화해봐요. 아 그러니까 야, 괜히 또 안 챙겨갔다 또 실격당하면 어떡해.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가나? 다 다르니까 머리 사이즈가. 알겠어, 일단 고마워. 와 날씨 뭐 오늘 완전 붙는 날씨야, 붙는 날씨. 형 꼭 잘 붙고 올게. 화이팅! 아이고 제가 시험에 늦어가지고 아 일단 환장할 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. 2종 소형을 따러 가는데 저는 미라주를 타본 적도 없고요,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. 그리고 코스를 본 적도 없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코치를 받은 적도 없어요. 근데 제가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 인터넷으로 급하게 예약을 해서 갑자기 와서 시험을 치러 갑니다. 이 붙으면 진짜 대박인데. 접수 서류도 받았습니다. 빨리 가야 돼. 지금 6분 남았어. 헬멧 안 챙겨왔는데. 아 늦었어. 몰라 나도. 코스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. 나 진짜 처음 와봐. 장난 아니네. 이거 가지고 시험 보나 봐요. 이거 가지고. 너무 좁은데 코스가. 할리로 코너 타는 걸 있던데. 어, 오케이. 지금 살짝 감 잡았어. 감 잡아야 돼. 감 잡아야 돼. 예민하구나 한번. 간다 간다. 오케이. 기어는 이거 밟으시면 돼요. 도로로 밟으시면 돼요. 네. 오케이. 자, 준비 다 되셨을 때 오른손만 주세요. 오른손. 네, 잠깐만요. 클러치감만 좀. 하면 되나요? 아이씨. 감사합니다. 아, 떠나고 싶지가 않다. 떠나고 싶지가 않아. 아, 진짜 완전 기대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탈락 그냥. 아, 예전에는 그 유튜버들이 촬영하는 것들이 좀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막아놨나 봐요.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시험 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도 찍지 말라고 하셔서 저만 제 앵글만 가지고 찍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탈락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.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반클러치 감을 좀 잡아봤습니다. 왜냐면 제가 힙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반클러치 감을 잡았는데 이게 바이크가 많이들 타니까 클러치 유격이 좀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엑셀을 조금 당겨야 돼요. 그래서 당기고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 코스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 나갔는데 돌아 나가자마자 이제 속도가 줄으니까 발을 딛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탈락. 뭐 괜찮아. 누구나 겪는 일이야. 한 20번은 떨어진다 그랬어.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실전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꼭 제가 취득해가지고 제가 두카티 꼭 타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있으라 이씨. 다음에 꼭 붙는다 내가 이씨.